안녕하세요. 곰쌤 뮤직의 곰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아이유의 너입니다. 아이유의 자작곡인데요. 8분의 6박자 왈츠곡으로 아주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원래 키는 D플랫 키인데요. 우리는 1번에 카퍼를 끼고 C키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키 배열에서 나오는 코드 진행들이 나오니까요. 잘 보시고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B. C에서 반음이 베이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코드입니다. C/G. 다음 코드입니다. F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Fm7. 다음 코드입니다. F, add 9. 이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요. 6번 줄에 1프렛을 눌러서 이런 베이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F, add 9이 다른 모양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이때는 베이스가 6번 줄이 되겠죠. 다음 코드입니다. F, major 9. add 9과 같은 모양인데요. 4번 줄이 베이스. 그리고 표기에 따라서 add 9이 될 수도 있고 major 9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악보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E-7.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G코드 모양이 한 개 더 나와요. 이때는 1번 줄을 안 치는 거죠. 다음 코드입니다. G sus4. 다음 코드입니다. A-7. 코드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노래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노래 순서. 곧 송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노래 순서대로 진행이 될게요. 첫 번째 인트로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른손에 손가락 세 가지 손가락을 이용한 3핑거링 혹은 네 가지 손가락을 이용한 4핑거링이 혼합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뭐 4핑거링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8분의 6박자니까요. 박자가 1, 2, 1, 2 이런 박자 계속해서 흐른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항상 박자를 카운트 하시면서 타임키핑 하시면서 노래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 진행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C부터 출발을 하네요. 자, 저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3핑거링을 사용해 볼게요. 인트로 8마디 진행입니다. 1, 2. 여기서 Fmaj7 E&1 C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Fm7을 잡되 1번 줄을 탑노트로 그 16분음표 2개 해머링이 나오죠. 솔에서 라 이게 되셨죠? 그리고 도 그 다음에 G 좀 빨리 보여드리면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이네요. A파트 12마디 진행인데요. 앞에 진행했던 인트로에서 진행했던 이 진행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F코드 계열에서 햄머링이나 이런 꾸밈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악보를 보시면서 차분히 따라보세요.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F 이렇게 저는 이런 폼을 사용합니다. 네, 다시 들어가죠. C F를 6번 줄 치고 4번 줄 친 다음에 햇머리 네, 연결하면 그리고 G sus4 라스키아도 다시 한번 더 이번에 F 애드 9은 탑노트 솔 E N 네, 연결된 B파트 4마디 진행이니까요 간단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G 네 그리고 Fm7 자 라스키아도 G 네 이런 진행입니다. 연결되어서 인트로도 나오네요. 인트로와 동일한 진행입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조금 다르네요. 멜로디 라인이 나와요. 그리고 6번 줄 3프렛 베이스 E and G sus4 이번에는 탑노트가 레
베이스 B 그리고 멜로디 라인 진행이죠. E N. 네, 이번 인트로는 조금 다르네요. 악보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다음 진행은 C 파트 진행입니다. C 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C 파트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요. 여기서 F가 나오는데요. 베이스 누르시고 이런 옥타브 두 개만 누르신 다음에요. 3번 줄을 동시에 이 세 줄을 치시는 거예요. 6, 4, 3번 줄이요. 그리고 7, 9, 햄머링. 2, N, 2, 2. 이해되셨죠? 다시 A-7, E-7, 2, 2, N, 4, 2, N, 1. 연결해서 D파트 진행인데요. D파트는 뭐 너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인터루드라고 보시면 좀 더 쉬워요. 편의상의 D파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서스 4 쉬 C 슬래시 B 다음 진행 A파트 진행인데 앞에 했던 요 진행 말고요. 햄머링을 이용한 진행이 나와요. C코드에서 베이스만 누르시고 4번 줄은 개방현으로 살리세요.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햄머링이 레에서 미로 원래 노트는 미플랫에서 파로 이런 진행인데요. 요거를 8분음 표기 때문에요. 햄머링 한다고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1, 2, N 요 속도에 맞추셔도 돼요. 그래서 1, 2, N 그리고 베이스 B 이해되셨죠? 1, 2, N, 2 이런 진행입니다. 그러면 A파트 다시 12마디 진행이네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E, N, 1, 2, N, 2 E, N, 1, 2, N 2 이해되셨죠? 이번에 햄머링 없어요. E, N E, N 그다음 베이스 누르시고요. N 꾸밈은 E, N E, F E, N, 4 이 멜로디가 도, 레, 미, 레, 도, 시 이런 진행입니다. 연결된 파트에서 B파트 진행이네요. 네 마디 진행입니다. 간단합니다.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 이 G, 라스케아도 E, N 2, E, M, major 9 E, N, E, N, 2 다시 인트로드 8마디 뭐 거의 유사한 패턴이네요. F, add 9 2, E, N 2, E, N 2, E, N, 주소스 4 E, N, 2, E, N 다음 73번 마디부터 C 파트 진행이네요. C 파트 2 E N 1 E N 2 E N 1 E N 2 E N 이번에는 E-7을 둘 다 눌러주세요. 다시 D파트가 한 번 더 나오네요. D파트 8마디 진행입니다. 진행 갑니다. 1, 2 A-7 C-G F-9 Sus4 다시 A파트 진행에서는 아까 했던 햄머링 8분음표 진행이 나오네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A파트입니다. 1, 2 E, N F E, N, 2 E, N 16분음표 E, N F, N, 9 다시 한 번 더
같은 네 마디도 연결해 볼까요? E N 유일한 너는 멜로디랑 진행이고요. 연결돼서 아웃트로, 인트로와 거의 유사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원, 투. 그 다음에 페르마타 쭉 기다렸다가 C에서 한번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이유의 너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8분의 6박자 진행해서 멜로디 라인들이 중간에 숨어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속대로 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여유있게 치신 다음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또 올리시면 금방 본인 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강의 시청하고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고 다음 강의 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 가득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